아, 춤잘 추는 사람이 이렇게 매력이 있구나. 더군다나 어쩜 이렇게 노래에 흔들림이 없어요? 아닙니다. 너무 이럴 수가 가짜뉴스입니다. 있구나. 아니, 왜냐면 이게 이 노래를 제가 작곡을 작사를 제가 다 했어요. 그래서 그래요. 왜냐면 이제 10대들에게는 레트로였던 그런 감성을 좀 주고 싶었고요. 40~50대에게는 이제 그 소녀로 돌아가고 싶은 감성 그 마음을 블링블링. 좀 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또 오늘은 또 특별하게 제가 청주 KBS를 처음 왔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직접 다 만들고 한 CD 입니다. 근데 CD가 아니라 옛 감성을 그대로 해가지고 네, 뭐가 나와요? 어머. 제가 테이프로 제작을 한 거를 무대를 빌려드립니다를 위해서 제가 선물로 이렇게 들고 아니, 왔습니다. 저희 무대에 정말 많은 분들 나오셨지만, 자기 CD를 이렇게 직접 또 무대에서 제가 전해주시는 분은 직접 처음이에요. 다 제작을 이야, 했습니다. 호루라기까지. 세상에 그래서 얼마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가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. 뻥이다! 아니에요. 진짜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니, 정상을 밟아봤기 때문에 그 정상의 그 맛을 아시는 거예요. 너무 가찬이십니다. 그래서 그 길로 앞으로 가는 게더 이제 아닌가. 걸어가야 할 길이 더 많기 때문에 좀더 노력을 하고 이런 앨범들은 제가 이제 직접 작사하고 작곡을 하다 보니까 제이 마음이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만들면서 그거를 진심을 넣어야 보시는 분들도 그 진심으로 생각할 것 그럼요. 같고 하나를 꼭 선물을 받았다는 느낌을 꼭 주고 싶었었어요. 노래도 선물이니까요. 그러면 지금 혼자서 노래, 작사, 작곡, 춤까지 다. 뮤직비디오도 제가 다 만들었고요. 뮤직비디오도 의상도? 의상도 지금 보시면 이거 지금 색깔을 제가 다 칠한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이야. 뻥이라고 다 붙인 겁니다. 비비 뻥 그래서 그러니까 의상까지 하나하나 뭔가 이제 컨셉에 맞춰서 그래요. 뭔가 무대의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진짜 노력하는 예쁘게 정신이네요. 봐주셨으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아이고 재주가 하나 있어야지 그렇게 재주가 많으면 맞아요. 밥 먹기 힘들어라고 하셨지만 요즘에는 아, 한 맞습니다. 가지 재주만 있으면 안 돼요. 멀티가 돼야 맞아요, 맞아요, 되거든요. 맞아요. 그런 면에서 완벽한 정오 씨가 아닌가 아유, 싶습니다. 근데 사실 음악도 언어잖아요. 그래서 귀가 열려야지만 좋은 노래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춤을 추면서 귀로 들었던 그 트로트 음악이 빨리 지금의 정오 씨를 만든 게 아닌가. 제가 어느 순간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이 와닿죠, 가사가 가사가. 후벼 파는 느낌이 갑자기 툭 드는 거예요. 코찍 눈물찍. 그래서 노래의 그 창법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게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전달이 된다고 표현이 하더라고요. 달라진 그래서 거예요. 아, 이게 참 사람이란 게 그런 때들이 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요즘에 들어서 많이 좀 하게 돼요. 정말 정호 씨는 만나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선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닌가. 잘했어요. 칭찬은 거래를 좀 칭찬한다. 그 고래 어디 사는지 참 보고 싶네. 봉사도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요. 아, 제가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SB 다가가는 봉사단이라고요. 거기서 서울에서 이제 다른 동료 트로트 가수들과 함께 봉사도 다니고 있고요. 그리고 그 국제 구호단체에서는 제가 이제 또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교실에서 찾은 희망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제가 이제 뭐 플래시몹 같은 거를 안무도 제가 거의 10년가량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. 좀 그런 쪽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. 왜냐면 저도 굉장히 힘들 때 도움을 많이 받았고, 그거를 꼭 보답하는 길이 저는 기부나 그런 선행을 함으로써 그게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, 그런 쪽에도 굉장히 관심 많아서 연락 주시면 저는 달려갑니다. 네, 그 이야기는 바로 정호 씨가 어렸을 때 방황했던 사춘기 때 나를 잡아준 게 바로 음악이었고 그렇죠. 또 주변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보태드리고자 이렇게 활동하시는 게 아닌가. 아유, 어머니 괜찮아요. 저기 정호 자리 잘 잡고요. 앞으로 잘 나가게 생겼어요. 내가 딱 맞습니다. 보니까 잘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요. 더군다나 만능 엔터테이너의 기질을 갖고 있는 가수 정호.